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초반에 만나가지고 개념 공부한 이후에 기출 분석하고 수특 분석까지 한 이후에 최종적인 파이널 가기 전 단계를 들어왔습니다. 바로 잘잘잘 우스갯소리로 하나 하면 할머니 여러분 이 노래 몰라요? 잘잘잘 잘 한번 해보자는 입장으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들어가기 이전에 핵심 강의인데 윤리와 사상 정말 10년 넘게 현장에서 윤리를 연구하면서 윤리와 사상을 강의했던 만큼 윤사 강의 어디 진짜 진정성 있는 강의 없는가? 여기다 했잖아요. 윤리와 사상.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거쳐와서 저를 만난 여러분들께서 지금 메가스터디 윤리 대표 강사로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열심히 인강 강의도 촬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여러분들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윤리와 사상은 초반에 배울 때는 어렵지만 지금 이 단계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것 같아요. 내용이 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윤사는 거기에 매력이 있어요. 윤사 여러분들 우리 공부할 때 여기 수능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왕 이게 뭐야 지금 이발 기발 진짜 내 제발 나 짜증나 죽겠다라고 했지만 기출 문제 풀면서 패턴이 보이네. 이발 기발 그 개념 가지고 지금 바란다는 관점에서 하나씩 차이점 착안해보고 성략 양명학도 매번 나오는 패턴이 똑같구나. 성략 등장하면 정략용 등장하고 정략용 단시설 내용들 그런 내용들 연습한 다음에 세미파이널 3회 풀고 수특까지 완벽히 분석해보니까 이번 수능 특강에서 이화왕 선생님 이의 본체는 무의하다. 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런 핵심 개념들을 토대로 이제 여기 온 거라고 우리 7, 8월. 이 잘잘잘 완벽 정리 강의는 7월 21일이나 7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인터넷 강의는 탑재가 될 거고 현장에서는 지금 진행이 됐던 내용이 촬영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7, 8월에 지금 이 잘잘잘 완벽 정리 끝나게 되면 세미파이널에 이어서 파이널 모의고사로 10회분 만들어서 쌤이 제공해 줄 거라고. 완벽히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 세미파이널 경험해본 사람 알 거야. 우린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이 잘잘잘 완벽 정리 윤리와 사상 오리엔테이션에 들어온 거라고. 그러면 우리 잘자자 완벽정리 어떤 개념을 가에다가 정리할 거냐면 이제 거의 파이널 직전에 심화 개념이잖아. 수특 수완 연계교재 강의를 사이트에서 수년간 연구하고 강의했던 만큼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연계교재를 진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넣어드릴 텐데 수특 수완의 핵심적인 내용들 윤사했었던 기출의 모든 것을 분석해서 중요 내용 그다음에 OX 그리고 열심히 만들었던 수특 분석 경험해 본 사람 알까요? 고난도의 변형 문헌과 윤사도 자료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수능 예상 및총 정리를 해드리는 강의로 갈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 함께 따라왔던 것처럼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게 윤리와 사상도 단순히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를 토대로 갈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이야기지만 내가 나온다면 나온다는 거. 그 마지막 파이널 직전 강의인 만큼 모든 것을 녹여줄 테니까 개념 학습된 사람들 꼭 여기 강의 와서 잘 듣고 아, 나는 지금 이걸로 다 해보려고 한다. 이런 생각 잘해야 돼요. 나는 지금 N수생이다. 그러면 여기부터 들어와도 돼요. 근데 지금 나는 지금 막 여름방학 지나고 막 미치겠다. 지금 막 수시 모집 대비하다가 윤사 잘안된것 같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기출 커리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나 이제 늦었다. 한달 남았다 싶으면 여기 파이널부터 파이널 직전에 잘잘잘부터 들어와야 되겠지. 완벽하게 최고의 강의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잘잘잘 클릭하셔서 1강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강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